모시겠습니다. 아이고, 그러시면 제가 불편합니다. 그 전대로 그냥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. 저 아저씨한테 반말한 거 유진이한테 왜안 가도록 얘기 잘 해주세요. 아, 예. 자, 그럼 수고하십시오. 아, 예, 선생님. 야, 어쩐지 인격이 있어 보이시더라니까. 선생님, 저 미순 씨한테 조금 전에 전화 받았습니다. 몰라뵈서 죄송하고요.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참.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. 이러면 내가 힘들어요. 그냥 그전처럼 대해 주십시오. 아닙니다. 미순 씨 선생님이시면 제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십니다. 어제 나한테 얘기했던 아가씨가 미순이죠? 예.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내가 겪어봤지만 참 심성이 맑고 좋은 아이였습니다. 지금도 그렇습니다. 잘 한번 사귀어보세요. 예,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다녀오셨어요? 뭐냐? 아니, 쟤는 뭐 하는 거냐? 수근아! 외삼촌 다녀오셨어요? 너 그거 누나가 사준 거지? 아니요, 이거 예린이 거예요. 누구 거든 그런 거 귀에 오래 꽂고 있으면 귀 버린다. 조그맣게 틀어놓고 들으면 되는데. 그래, 조그맣게 틀어놓고 들어야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야. 네. 어서 오세요. 뭐 하는 거야? 인터넷 사주 보는 거예요. 당신이랑 나랑 궁합이 그렇게 좋다고 나오네. 아니, 그것도 돈 내고 보는 거야? 그럼요. 한 번 보는데 만 원이에요. 돈이 썩었다. 썩긴요. 밖에 나가서 보면 2만 원, 3만 원인데. 여보. 어. 이리와서 이것 좀 보세요. 아, 뭘 봐. 만봉이 사주랑 혜경이 사주를 넣었는데요. 너무 안 좋게 나와요. 그래서 안 좋게 나와서? 안 좋게 나왔다고요. 안 좋게 나왔으니까 걔네들한테 통보하란 얘기야? 왜 화를 내서요? 당신 그런 거 안 봐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돼. 안 그래도 만봉이 우리 집 그만두고 집안으로 나간대. 오셨나요? 아, 일찍 왔다. 뭐 저 안 좋은 일 있었어요? 아니야. 저 병원에 좀 갔다 올게요. 갔다 오는 건 좋은데 너 1호 좀 공사하는 데는 가봤냐? 아니요. 암만 바빠도 한번 들이다는 봐야지. 그렇게 나 몰라라 하면 되냐? 아니, 안 그래도 내일 저 세훈이랑 한번 가볼 거예요. 나중에 가게 낼 생각을 해야지. 저 요즘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지 꼼꼼하게 잘 봐놔. 네. 오빠랑 저 왜 그랬어? 몰라. 요즘 나 안 보면 신경질이야. 만봉이랑 혜경이랑 저 궁합이 안 좋다니까 이제 그런 거야? 만봉이가 우리 집에서 나간대. 어머, 아니 나가면 안 되지. 나도 여기 껴서 한술 떼야겠다. 앉으세요. 응? 선생님, 나 여기 앉아도 되죠? 아유, 그럼요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예. 자,
나 계란찜도 가져왔으니까 아저씨한테 뭐 하나만 물어보고 가야지. 아저씨가 뭐야? 선생님이시지. 아니 그냥 저 아저씨라고 불러주십시오. 아니에요. 가만 계세요. 앞으로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면은 내가 가만 안 둘 거요. 복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야. 선생님 해봐. 선생님. 네. 저 대답은 내가 대신했어. 말해보셔. 선생님. 담임 선생님 하셨을 때 미순이가 공부 잘했어요? 그럼요. 공부 잘했어요. 우리 반 반장했어요. 반장을 해요? 거봐요. 공부 잘했죠. 그 저 아버지께서 큰 배를 두 척이나 갖고 있었죠. 집안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. 근데 그 빚보증을 잘못 쓰시는 바람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됐죠. 저런. 그 아버지 인품이 참 훌륭한 분이신데 다 망해먹고 서울로 올라가셨죠.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죠. 그 오늘이야 미순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. 세상에. 아, 그래서 미순이가 저렇게 됐구나. 아, 뭐가 저렇게 돼요? 아줌마 왜 꼭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세요? 그 오늘 미순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서울 올라오셔서 공사판에서 막일을 하셨대요. 아 근데 높은 데서 떨어져서 지금까지 휠체어 신세를 지신대요. 그러니 미순이가 동생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? 아유 세상에.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뻐꾸이 우는 사연이라는 게 있는 거야. 응? 아유 선생님 훌륭한 제자를 두셨어요. 아이 그럼요. 선생은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지만은 제자야 훌륭한 제자입니다. 뭐 또 물어볼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. 어? 아니야. 됐어. 아이고, 저기요. 이거 좀 잡숴보셔. 내가 비빈 건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좀 한번 드셔보셔요. 아 이게 됐습니다. 아이, 드셔보셔, 얼른. 자. 예. 예. 예상 좀 어떠냐?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큰일이에요.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아니다. 내가 나중에 할게. 수고해라. 어디 가세요? 나 명가에 좀 가 있을게. 싫다고 그만두겠다는데. 식사 안 하셨으면 식사 좀 하세요. 생각 없어요. 뭐 월급을 더 올려준다 해서 될 일도 아니고. 뭐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사람 마음인 게.